안녕하세요. 웹 기술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W3Schools.com의 내용들을 교재 삼아가지고 웹 기술을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TML을 배우고, 그리고 CSS라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것입니다. 또 SQL도 배우고, PHP도 배우고, jQuery도 배울 것입니다. W3Schools.com의 왼쪽에 메뉴에 보시면은 HTML과 CSS라는 것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세 가지 정도를 아시면은 웬만한 웹사이트의 소스들은 보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만드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네이버처럼 만든다고 할때 네이버 볼까요? 네이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페이지 소스 보기를 보세요.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입니다. 페이지 소스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HTML이라는 것으로 시작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HTML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스타일 시트 해가지고 텍스트, CSS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는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CSS라는 것입니다. 문서의 양식 형태를 지정해 주는 것이죠. HTML은 기본적인 브라우저에 표현되는 내용들을 정의해 줄수 있는 것이고요. 좀더 그리고 보시면은 스크립트 타입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있네요. 자바스크립트라는 것, 이것은 정적인 웹사이트를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동적으로 만들어주죠. 이렇게 이세 가지 정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클라이언트 사이트의 웹의 모습은 구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W3Schools.com에서는 서버 사이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버 쪽에 필요한 지식도 배우게 됩니다. SQL도 나오고 또 프로그래밍 언어인 서버 쪽 프로그래밍 언어인 PHP도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 여러분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면은 PHP, ASP,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서버 쪽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죠. 또 XML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의 과정에서 가장 최신 흐름에 맞춰가지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요즘 아주 뜨는 jQuery나 jQuery 모바일 같은 거 이런 것도 배울 것이고요. 또 HTML, CSS 이런 거에서도 요즘 최신인 HTML5 또 이것을 이용한 프레임워크인 부트스트랩 이런 것도 배울 것입니다. 또 추가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트위터 부트스트랩 이런 것들도 그때그때 기회가 닿으면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강좌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